잠깐 제가 읽어볼까요? 셔널코 더 뭐라고요? 더 브레이더. The operator helped whom? Me. What? Make an international call. International call이 뭔가요? International call. 이거겠죠? 됐습니까? Operator가 뭐예요? Operator. 그렇죠. 교환원이죠. 교환원. 됐습니까? 요즘은 없는 직업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operator는 교환원이라는 뜻도 있고, 뭐, 뭔가를 조정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the operator가 help 돼 도와줬다. 누가 뭐 하도록? 네가 make an international call 하도록. 내가 국제 전화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문장이죠. operator라는 뜻이었고요. Operator. 오케이, 뭐였더라 이 뒷면에? the help me make an international call.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오케이. 그래서 glacier가 뭐든가요? glacier 빙하죠. 그렇습니까? glacier는 어떻고 large하고 그 다음에 어찌 뭐하는 slowly하게 moving하는 뭐의 뭐다? river of water가 아니고 river of ice다. 그렇습니까? 빙하는 거대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얼음의 강 같은 것이다. A glacier is a large, slow moving river of ice. 아이스 얼음이고 글래시얼 빙하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라고요? 푸들리? 응? 프라우들리. 아, 프라우들리. 어찌시네요? 프라우들리 어찌? 그렇죠. 자랑스럽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The boy proudly showed. 누구에게? Mother에게 무엇을? It has. 100점 맞았어요. 라고 어찌 보여줬다? Proudly showed.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자랑스럽게 proudly. The boy proudly. 뒷면에 뭐가 있었더라? Proudly showed his mother his test. 아, 브라운 리쇼.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뮤직에다가 션 붙이죠. 뮤지션이 뭐예요? 음악가죠. 나는 락 음악가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rock musician. 그러니까 I want to be a rhythm musician. 너무 늦었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쵸. 렌즈죠, 렌즈. 그니까, 맞나요? 스펠링 맞아요?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쵸, 없어야죠. 그니까, 렌드는 뭐 하다 해요? 빌려주다죠. 그니까, look for, 뭐 하다 했더라, look for. 찾다죠. contact land. contact는 원래, contact는 뭐 하다, 접촉하다. 그 뜻입니다. 컨택 렌즈. 오늘 좀 있으면 엄마한테 해달라 그럴 거잖아. 그치? 아닌가요? 오케이.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컨택트 렌즈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가도 당장 해달라 그러고. 오케이.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나의 컨택트 렌즈를 my contact lens. 됐습니까? 오케이. L-E-N. 렌즈 하면 뭔가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게 보이게 하는 어떤 글래스로 만드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deck of the ship. deck는 어떤 뭐 갑판 같은 거를 deck라고 합니다. 갑판 또는 뭔가를 올려놓는 선반 같은 것도 deck라고 해요. sailor가 뭐예요? sailor 세일러문 선원이죠. 선원 누가 선원 복장을 하고 있어서 세일러문인가 봐요. 오케이. 그 선원들은 청소했습니다. The sailors cleaned. 뭐의 뭐를? The deck of the ship. 함선의 갑판을 청소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care, 뭐 하다, 주의하다 또는 신경 쓰다. 주의 집중이란 뜻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 이런 뜻도. 명사로서는 주의 집중, 동사로서는 신경 쓰다. 그래서 나는 비가 내리는 중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쓴다. 여기에 if는 여러분들 if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만약이라는 뜻으로 먼저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뭐뭐 이든 아니든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이든 아니든. 그래서 나는 비가 내리는 중이든 아니든 신경 안 써. I don't care if it is raining. 밖에 나가서 놀자. Let's go outside and play. I don't care.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오케이, 계속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터키의 뜻은 뭡니까? 왜저 칠면조 되게 못생겼죠? 됐습니까? 예, 여기에는 이 use는 us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사용된 이고요. 그 다음 어떤 시니까 얘 합쳐서 다된 거죠. add food의 뜻은 음식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칠면조 고기는 사용됩니다. Turkey meat is used. 음식으로서 add food. 언제? On Christmas.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크리스마스 날 칠면조 고기 요리에 넣고 먹는데요. Turkey. 터키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새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을 것이다. Oil and water will not mix. Oil and water will not mix.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havior, ashamed 되죠. ashamed의 뜻은 어떤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I felt ashamed. 무엇에 대해서? Of my foolish behavior. Foolish behavior가 뭐예요? 어떤 뭐? 바보 같은 행동.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저의 바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I felt ashamed of my foolish behavior. 오케이. 그래서 보내다가 뭐예요? 보내다. 보내다. Send. 돈이나 시간을 쓰다는 뭐예요? spend죠. 그쵸? 됐습니까? 문득 생각났고요. 다음에 불규칙 동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니까 자꾸 틀리네. 어느 정도 이제 끝낼라 그러는데. 그쵸. 한, 연속해서 한두번 정도. 오늘이 잘 나오면 끝낼라 그러는데, 선생님, 저희는 계속 시험을 치고 싶습니다. 손이 아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리더스뱅크 먼저 수업할게요. 리더스뱅크 먼저 수업하고요.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수고했어. 네 가세요. 리더스뱅크 1.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초등부 수업은 너무 짧아갖고 너무 급하게 설명 안 하고 이 뒷부분에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좀 설명드리면요. 자, 이 데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러브맵에 대한 얘기예요. 러브맵. 그래서 러브맵이 결국 결정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난 저런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야. 뭐 수민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선빈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죠. 아이돌 예를 들면. 그쵸? 그거는 아이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 수민은 이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민은 저런 아이돌을 좋아할까라는 것은 어디 속에 내 DNA 속에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내 DNA 속에 들어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러브맵은 언제 만들어진대요? 언제 만들어진다? 언제? 그렇죠? In our childhood. 그래서 어릴 때 유년기 때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러브맵에 제일 영향을 끼친 건 누구래요? 엄마죠. Mother is the center of the world. So, 엄마가 세상의 중심인 게 뭐가 돼서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엄마는 our love map에 뭔데요? Effect 하는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뭐 하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affects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p most 하는 것이 원이 돼서 그래서 이것도 for this reason도 수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엄마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한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인데 어떤 who are like our mothers. 우리들의 엄마와 비슷한 여기에 like의 뜻은 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who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be like our mothers는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였는데 who 때문에 어떤 시가 되는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people은 people 어떤 people be like our mothers in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저 사람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좀잘 따져보면 비슷하더라. 엄마랑 난 이런 말 싫은데 이런 사람 느끼는 거예요. 엄마 싫어하지 않죠? 이런 말안 하는데 엄마 뭔가 엄마랑 비슷한 면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시크릿이 비결이 있다. 비결은 비결인데 뭐 하는 비결? To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너의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남자친구 성격이랑 누구 성격이랑 비슷하더라? 우리 엄마, 내 엄마 성격이랑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남자라면 또 여자친구를 이해할 비결이 있다. 그래서 have a look at his or her mother. 그래서 남자친구,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남자친구의 누구를 한번 살펴봐라. 엄마를 한번 살펴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한번 살펴보렴. 그들은 they will probably act the same. 여기에 돼 있는 누구랑 누구 대신 왔냐? 여러 명이겠죠, 일단. 누구랑 누구는? 남자친구랑 누구랑? 물엄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엄마가 아니고, 이 대인은? 남자친구랑 나의 엄마.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아마 어떤 행동하다가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안 풀었던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 나온 러브맵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건 성빈이 생각하기에는 뭔것 같아요?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게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게 영어로 어딘가 나와 있죠. 그렇죠. 러브맵이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게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영어 읽기에서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니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 map guides you to a place in the same way. 맵은 지도는 너를 어떤 장소로 가이드 인도해주고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love map guides you to a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You will love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에게 너를 뭐 해준다? 가이드 인도해준다.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맞습니까? 배우자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지? 뭐, 이건 아니죠. 뭐, 매일 편지를 할 건지, 매일 문자지를 할 건지, 뭐, 이런 거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누가 친한지를 보여준다. 누가 친한다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형성되는 과정?
자녀의 양육 방식, 양육이 뭐예요? 양육이 raise, 뭐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family, brother, friends, children 이런 것도 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민아, 알맞은 답 놓고 읽어볼까? I like. I like the stories which have happy endings. 그래서 좀 이따가 풀고 나서 해석해 주시고요. 누군가가. 그럼 계속해서 2번, 성빈이. I like the boy who lives next door. 오케이. 그래서 수민, 채점. 채점. 응? 뭐몇번 틀렸으면 몇번 틀렸어요. 다 맞았으면 다 맞았어요. 다 틀렸으면 다 틀렸어요.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죠. 됐습니까? 중등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누군가 해석해 주시고요. I like the story which have happy endings.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have인지, 여기는 왜 lives인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먼저 해석. 성빈이, 1번 문장, I like the stories which have happy endings가 뭔 소린 것 같아? 누가 뭐한대요? 난 좋아한대죠. 그쵸?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거 이 부분 설명했죠?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죠? 설명 안 했다고 돼 있네. 아, 맞네. 그래머 투너 설명할 문제 풀이하려고 설명도 안 해놓고 다짜고짜 물어보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후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래요. 벌써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한 거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한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대시 있었죠. 대. 그렇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대하고 후하고 위치를 보고 전부 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자, 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 이하가 선행사를 수식한다.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 이하가 선행사를 수식한다. 오케이, 그래놓고 설명. 뭐, 이거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 설명이고, 뭐 있다고 설명했어, 중1들한테. 사실 관계대명사는 중1들한테 세상으로 가르칠 건 아닌데, 왜 리더스 뱅크 1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에 있네요. 좀 어려운 건데. 별거 아니니까. 자, I have a friend, he has a baby brother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뭐가 있다? 친구가 있대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뭐에 그에게는 뭐가 있대요? 갓난 아주 어린 남동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는 아주 갓난쟁이 남자 형제가 있어. 좀 써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영어스럽게 한글로 일단 써볼게요.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스럽게 그대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I have a friend의 뜻은 나는 무엇을 친구를 갖고 있다. 나에겐 친구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리고란 말은 안 써있지만 그리고란 말을 넣을 수 있고요. 그는 뭘 갖고 있다? 뭐. 이게 원래 두 문장이에요. 나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는 갓난쟁이 남자 형제가 있어라는 문장인데요.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그렇죠?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면 얘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갖고 있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나는 갓난아기 남자 형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대로 영어로 써보면, 아, 영어가 아니고, 아니, 한글로 먼저 써보면, 나는 어떤 무엇을 나에게는 갓난 아주 어린 남동생이 있는 친구가 있어 라는 거예요. 얘를 뭐 다시 영어로 써보면 나는 갖고 있다. I have a friend. And 뭐 each friend가 남자라서 he
as a baby br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리고 그는 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는 이 없어지고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없앤단 말이에요. 아이고 얘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가 없어지는 대신에 가지고 있다가 뭐가 돼야 된다?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 이란 말을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 쓰면 되겠다? t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have a friend that has a baby brother 라는 한 문장이 되는데 여기에 friend가 사람이죠? 그쵸? friend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tha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o를 써서 I have a friend that도 되고 who도 된다 이 말입니다. I have a friend that has a baby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어디 갔어? 마찬가지입니다. I like the door. It is made of paper. Made of paper. 그래서 막 소리 질렀는데, 그치? Made of glass였나? 난 좋아한대죠. 뭘 좋아합니까? 그 인형을 좋아한대죠. 그렇죠? 나는 그 인형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인형은 뭐 되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대죠. 뭐로? 종이로. 그렇죠? 나는 그 인형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인형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 예, 이것도 두 문장을 하나로 맞춰보면 나는 그 인형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얘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진이 되면 되겠죠. 만들어진. 그래서 나는 어떤 그 인형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그 인형을 좋아한다. 종이로 만들어진 그 인형을 좋아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를 영어로 쓰면 I like the dog이었고 그 다음에 마침 쉼표하고 and 그것은 만들어진다. It is made 무엇을 재료로 of paper 이렇게 되는 거죠. I like the dog. 그럼 그리고 그것은 사라진 자리에 여기에 뭐 쓰면 된다? t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the dog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that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which를 써도 된다. 됐습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합친 게 I like the dog, which is made of paper. 나는 좋아한다. 어떤 무엇을 종이로 만들어진 그 인형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 원래는 문장이었는데 누가 뭐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였는데 어떤 시로 바꿔주는 그 녀석을 보고 좀 쓸데없는 어렵게 보이고 좀나 아는 척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쓰는 말로 뭐라나 관계 대명사라고 한대요. 뭔가 별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뭐뭐 한다를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가 종이로 만들어진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길어져서 뒤로 간 거야, 길어져서 뒤로 간 거야라고 했던 어떤 시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has가 와 있는 이유, 이 who가 원래 뭐였기 때문에 and he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he have예요, he has예요, 당연히 he has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are가 아니고 is가 오는 이유. 여기에 이걸 보고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선행사란 말이 나왔길래 얘기하네.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런대요. 뭐 별거 아니고요. 누가 뭐뭐 한다가 무모하는 이게 된걸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꾸밈을 받는 어떤 무슨 시 이름 시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that 대신에 which를 쓸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는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풀었던 거 보면 I like the stories which have happy endings.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도 뭐를 좋아한대요? 그 이야기들이 좋대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뭘 갖고 있는?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는. 끝에 행복 happy ending을 have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좋아. 그다음에 나또 좋아하네요. 뭘 좋아합니까? 남자아이를 좋아하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살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왜 have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위치가 I like the stories and 얘 안만 길어봤자 day죠.
And they has야, and they have야, and they have. 그렇죠? I like the story. 난그 이야기들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 그것들은 뭘 갖고 있다? They have. 여기도 마찬가지, lives일 수밖에 없죠. who가 뭐듯이 왔기 때문에, I like the boy, and he. 그러니까 여기에 live가 아니라 live.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 뭐? 이렇게 해놓고. 그쵸. 많이 틀려. 치사하죠, 그쵸. 애쓰 끝까지 거 쓰다 안 쓰겠지. 우리 안 쓰면 틀려. 맞습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치사해요. 누가? 진짜 치사한 인간들이야. 꼭, 뭐, 좀생이 좀생이네. S 하나 안 써놓고 막. 예스, 뭐, 서술형 문제 있잖아, 서술형 문제. S 안 썼, 선생님, 이거 S 하나 안 썼는데, 맞다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딱 때리겠네. 나쁜 놈들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2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를 할 건데요. 3는 숙제만 정도 되겠네요, 오늘. 선생님 할 일에서 사라지고요. 자, 이 숙제 계속 낼까요? 지겨워요. 클래스 카드의 리스 방법 1부터 5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뭐. 그렇죠? 끄덕끄덕.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하시죠. 이게 뭐죠? 카미고. 이제 한 명씩 가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Cheerful. Cheerful. 오케이, 그 다음. According to. According to you. According to 이러네요. According to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lass. 이거까지 있으면 lesson이 좋겠죠? Lesson. Lesson. 그 다음. Care about.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Care about. 이렇게 할까 했고. 그 다음에, long. 외로움이죠? Loaned. 오케이. 그 다음, 영어로도 읽고요. Instead 대신. Instead. 그 다음, stupid. 멍청한. 친구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죠? 예. 그래서 맵은 지도고요. 그 다음, 침착 아니고요. 티어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take A out of school 뭐죠? A를 퇴학시킨다. 그 다음에 생각도 되고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생각이란 뜻도 있고 생각했었다 또는 생각되어진도 됩니다. We think thought 했죠. 이게 무슨 시죠? 그럼 귀가 먹다 하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대요? 귀 먹은 deaf, 귀가 먹다? be deaf 하면 되겠고요. 동의하십니까? 귀 먹은 deaf, 귀가 먹다? be deaf. deafness는 귀먹음이라는 이름시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afness 여기 있고요, 귀먹음. 그 다음에 조용한, 고요한. 그럼 Q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은 뭐예요? Quiet 됐습니까? 그 다음 work는 일, 일하다 작품. 그 다음에 lesson 교훈.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럼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선생님 아까? 뭐하고 있어 그랬죠? So 하고 갔다 그랬죠.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간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care about이 아까 얘기했던 뭐? 신경 쓰다 Care 염려하다죠. about. care about.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딴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lonely가 뭐죠? lonely 외로운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럼 외롭다는 뭐죠? 나는 외롭다. I am lonely. 됐습니까? 어떻다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이게 뭐죠? 어떻게 읽고 뭐죠? Precious. 그래서 값비싼. 됐습니까? 매우 소중한. Very important. 또는 very valuable, precious. Precious. 오케이, 그 다음에 Affect. 영향 끼치다. 이건 뭐죠? 영향, 효과, effect. Effect. 얘는 동사, 얘는 명사. Affect, effect. 그 다음에 have a look at. 한보다도 한번보다 have a look at 한번 쳐다보다 have a look at their mother 이렇게 나오죠 his or her mother have a look at his or her mother 엄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Probably. probably 뭐죠 아마도죠 그다음에 Common. common, 뭐죠? 보통의, 흔한, 일반적인, common, usual. 그 다음에, dishonest, 뭐죠? dishonest. Dishonest. 이거 부정직함이죠. dishonest. 그 Dishonest. 다음에, equally, Equally. 뭐죠? 수학 선생님이 많이 하는 말인데.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equal이죠 수학생이 equal 똑같은 equally 똑같게 공평하게 똑같이 Equally. equally 누가 동일하게 equally 오케이 그 다음에 exactly Exactly.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exactly. Exactly.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다음 Worth. 오케이, 그래서 this book is worth buying. This book is worth buying. This book is worth buying. 뭐 뜻일까? This book is worth buying. 살 가치가 있다. 됐습니까? 이거 어떤 시라서 앞에 비동사 붙이고요. This book is worth buying. 중요하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리시브 옛날에 뭐였지? 무슨 뭐 TENNIS 테니스 리시브 뭐라 그러냐? 기억이 안 난다 좀 이상하고 리시브 뭐예요? 받다죠 받다 리시브 그렇습니까? Receive. 리시브 받다 해코도 모르네 그치? 그쵸 그다음에 unfortunately Unfortunately. 불행히 아 불행하게도 뭐라고 할까? 그다음에 courage 요금 아닌데요? Courage. courage 뭐죠? 틀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courage 용기죠, 용기. Courage. Courage. 그래. 따라. 그 다음, 계속해서.
lazy. lazy. 우리 집에 lazy 안에 있는데. 니네 집에도 있지? 없어? 다 딜리전트 해요? 어? 집에 있지, 레이지한 사람. 너보다 한 4살 많나? 오케이, 그 다음에, 끝도에서, 부다. 입다, 공연하다. Put on. 오케이, 그 다음에, 정직한? 그럼 아니스트는 뭐 하지? 정직하게. 그럼 아니스틀리는 뭐 하지? 아니스티. Honesty. 명사죠. 누가 정직 아니스티. 누가 씨를 잘 구분해야 돼요. 누가 나 여기서 얘는 페이스. 뭐죠? Faith. 페이스 뭐죠? 에헤, 안 되겠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나와. 왜? 보자. 이거 누구야? 내 거. 아, 선배님 거구나. 2월 23일. 2월 23일. 지난주. 숙제는 했네요. 근데 100점이 없네? 틀린 거, exactly 틀리셨네요? Courage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2월 23일. 에헤이, 큰일 났네. 다시 시작했다. 근데 왜 57점이 끝이야? 다시 했으면, unfortunately. Unfortunately. Unfortunately, instead of.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케이,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넌좀 다치고 다음 거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일단 오리진에 대해서 선생님이 궁금한 건 얘가 무슨 시인지, 일단 얘 오리진이 무슨 시인지, 그다음에 얘의 형용사형이 뭐다? 그러니까 어떤 시 형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리진의 뜻은 뭐예요? 오리진 모르죠. Precious Sun Salt입니다. 제목은 타이틀은 Precious Salt.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디드가 하는 일이 뭔지, 이 디드는 뭐한 놈인지. 여기에 디드가 옴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됐습니까?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는 예문 하나 주세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Surprisingly 뜻이 뭐죠? 무슨 시죠? 그쵸, 어찌 시죠? Surprisingly, 어찌 surprisingly 하게.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그래서 여기에
fine salt. Too fine salt는 네 가지 뜻 중에 어느 뜻인지. Find salt. 그러니까 to가 없어. Find salt는 salt를 find 하다란 뜻이죠. 소금 찾다란 뜻이죠. 그러면 to가 붙으면 네 가지 뜻. 뭐 찾는 것, 찾기 위하여, 찾기 위한, 찾아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기억나시죠? 그네 가지 뜻 중에 뭔지. 그러니까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Easily 뜻이 뭐죠? 오케이. 일단 뜻 조사해 오시고요. 첫 번째는 예문 하나 하고요. Easily 들어간 예문. 그다음에 왜 여기에 easy가 못 오는지. 이 자리에 왜 easy가 못 오는지. 왜 easy 네가 와야 되는지. easy는 뭐 뜻이야, easy? 쉬워? 쉬운이죠. 그렇죠? 쉬운이란 말은 무슨 시죠? 어떤 문제? 쉬운 문제. 어떤 시죠? 어떤 시에 뭐가 붙어 있죠? 여기 이질린. 어떤 시에 뭐 붙였어요? 어떤 시에 뭐 붙여놨어? ly 붙였잖아. 어떤 시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했죠? 어찌 시 된다 했죠? 그럼 이질린의 뜻은 어찌? 어찌? 쉽게. 쉽게 대답을 못하네. 어찌 대답을 못한다고? 쉽게 대답을 못하네. 어찌 대답을 못해? 쉽게 대답을 못하네. 쉬운이지, 쉽게, easily. 됐습니까? 왜이 자리에 쉬운이 아니고 쉽게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very cheap.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대신 왔는지겠죠. 됐습니까? One is very cheap. It is very cheap.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자, common은 동의어를 찾아오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U로 시작해야 돼요. 자, common의 동의어, U로 시작합니다. 동의어 찾을 줄 알아요, 사전에서? 해봤죠? 수민이도 하나? 일단 쭉 내려보면. Salt was not common. Salt was not new로 시작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not common 있죠? not common을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조건은 R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템이야? 막 이래 애들이, 그치? 나 이거 아이템, 이거 게임해갖고 이템 구했어. 무슨 템이다? 막 그러잖아. 무슨 템이라고 그러잖아. 몰라?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 남자친구가 이거 무슨 템이다? 이러면서 막 잘하진 않았지? 잠깐만, 친구도 게임 안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Not common의 뜻은 흔하지 않은이겠죠? 그렇죠. 흔하지 않으면 드문이겠죠? 그렇죠. 희귀한, 드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R로 시작하는 말이 있나 봐요. 무슨 템이다, 막 이러는데. 무슨 템이라고 해요, 얘들. 그렇죠. 레어 템이라고 그러죠. 그니까? It was very expensive. It was very expensive. 여기에서 궁금한 건, it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고요. It was very expensive. 그 다음에 여기에 was에 대해서는 왜 is가 아니고, 왜 is가 아닌 was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is가 오면 왜 틀리냐. It is very expensive 하면 틀렸대요, 내용상. It was very expensive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expensive는 반대말 찾아오시는데요.
조건은 C로 시작해야 됩니다. 인 썸 파트 오브 더 월드 salt was even used as money. 예, used 에 대해서는 뭐가 궁금하겠어? used. 당연히 used 의 몇 번째 녀석이냐겠죠? 그렇죠? used 의 몇 번째 녀석이냐? salt was even used as money. 그 다음에 as 에 대해서는 as가 첫 번째 뜻은 as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as 앞으로 여러분들 as의 다양한 뜻을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에요. as는 첫 번째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할 때 when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이거 because랑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as가 이런 세 가지 뜻인데 내가 궁금한 건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이 문장의 as는 salt was even used as money 할 때 as는 뭔 뜻이냐? 난 빈칸 들어가고요.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Sometimes가 들어간 예문 하나. 첫 번째는 예문 하나 해주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sometimes하고 그 다음에 sometime의 차이점. sometime이 뭔 뜻인지를 찾아보면 알겠죠? sometimes와 sometime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received에서 궁금한 건 received는 받았다는 얘기잖아. 받았다. 그쵸? 그럼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죠. 그쵸?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아니면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어려우면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둘 중에 하나. 동의어 찾기입니다. received의 동의어 찾기. A로 시작하거나 또는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근데 received는 여기에 received는 receive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 녀석의 형태, 과거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과거형으로서.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That 뭐 하는 대신지 궁금하네요. 자, 뭐 하는 대신 저 that 나올 때마다 뭐 하는 대신지 내가 자꾸 물어볼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at은 제일 먼저 배우는 that은 저것이란 대시죠. I like that 할 때 대시 있죠. 그 다음에 I like that book 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독립만세를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 그렇죠. 건 만드는 대시 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대시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일단 알아서 이거 말고 한 4개 뭐 정도 더 있는데요. 깜짝 놀라기는. 그래서 이제 대세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대세에다가 여러분 대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잘 배워놔야 되는데요. 대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 대세에다가 딱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대세를 고르세요. 이런 거 1, 2, 3, 4, 5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시 무슨 뜻으로 쓰였냐라는 거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도 궁금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대신 왔냐겠죠.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아, 참, 이 why에 대한 대답, 이 why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는가?
이 글에 보면 이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라는 질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 있죠. 어디에 Why에 대한 대답이 있는가?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It is very cheap.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It was very expensive. In some parts of the world, salt was even used as money.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alt.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alt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he is worth his pay. 자, grammar to know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문법이죠. 그래서 전치사 as래요. 전치사 as. 전치사 as. 이 말을 왜 썼을까? 전치사 as. 전치사 말을 왜 썼죠? 자, 전치사. 무슨 씨 앞에 놓는 말을 전치사라고 한다.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전치사 플러스 이름 씨. 그러니까 것이 온단 말이야. 그방 안에 in the room 그 책상 위에 in the desk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about me 여기에 있는 about, on, in 그 다음에 뭐그 자동차의 색깔 그 자동차의 색깔 the color of the car 자동차의 오브 뒤에 카가 왔죠? 명사죠? 그렇죠. 뭐뭐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인 뒤에 룸이 왔죠? 방 안에죠. 데온 뒤에 데스크란 명사가 왔고요. 어바웃 뒤에 미란 명사가 왔죠. 이와 같이 오브 인온 어바웃 뭐투고투 스쿨 할때투 스쿨 투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됐습니까?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의 as란 얘기는 as 뒤에 어떤 것이 와서 as a teacher가 무슨 뜻이 될수 있다? as a teacher가 무슨 뜻이다? 선생님으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수단이나 자격 뭐뭐로서란 뜻으로 as가 있다. 그래서 you can use that glass. 너는 사용할 수 있대죠. 뭘 사용할 수 있대요? 저 유리를 as a vase. 뭐로 아저 컵이군요. 여기 그 글래스가 컵이 아니고 컵이란 뜻도 있지만 유리잔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 유리잔이네요. 넌저 유리잔을 사용할 수 있어. 뭐로써? As a vase. 꽃병으로써.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orks here as a teacher. 그녀가 여기서 일한대죠. 그렇죠? 뭐로써? 선생님으로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parent. 뭐로써? 부모로서 I have to take care of 자 have to 나왔다 have to 뒤에 뭐뭐 하다란 말 나왔죠 이 have to는 뭐로 바꿀 수 있죠 그쵸 무슨 뜻이다 맞습니까 have to must 둘다 뭐를 표현할 때 쓴다 아이고 의도가 아니고 뭐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have to do must do를 쓸수 있다 됐습니까 Take care of 뭐 하다 할것 같아? Take care of 뭐 하다? 돌보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s a parent 뭐로서? 부모로서 I have to take care of my children. 난 나의 아이들을 뭐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돌봐야만 하는 take care of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돌봐줘야만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뭐로서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 유리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랬어.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이 부분을 잘못 들었다 치자. 그렇죠? 너는 이 유리컵을 엘롤롤러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리컵을 그렇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날리고 How? 어떻게? How?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무엇을? That glas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저 유리잔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How can I use that glass? 그렇죠? 그래서 뭐로써? As a vase.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붙으니까
얘만 있으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근데 전치사가 붙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how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요. 그쵸? 그게 바로 전치사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뭐 문법이라면서 이거 문법 수업한다 그러면 꺼내라 그랬는 거 있죠? 이거 수업하면 전치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 있죠? 이 예스가 어딘가. 뭐뭐로써. 그렇죠?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수업할 때. 좋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파트에서 however가 뭐였죠? however. However, 그런데 그러나 그렇죠? 뭐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놀 거예요. 이런 거할때 however 쓴다 했죠. 그렇습니까? In fact가 뭐였죠? In fact. 사실은 instead는 대신에 그렇죠? In fact는 어떤 뜻을 쓰겠어? In fact. In fact를 쓰는 상황을 한번 얘기해 봐. 나는 그녀에게 쌀쌀맞게 대했어요. In fact, I love her.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난 그녀에게 쌀쌀맞게 대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어요. 뭔가 고백할 때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n other words의 뜻은 in other words의 뜻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in other words. 얘들아, 이 벡터 값이라는 건 말이야. 벡터 값은 비트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트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공식을 집어넣으면 중간은 쭉 그냥 이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데이터 값이 매우 작다는 거야. 데이터 양이 적다는 거야. In other words, 어떤 상황에 쓴 거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좀더 쉽게 여전히 못 알아듣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른 식으로 다시 설명할 때 in other words를 사용하는 거야. At the same time 뭐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것들, 이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이거 뭐 들어가면 좋겠니? 뭘, 이거는 왜 이런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왜, 이거 뭘 보려고 하는 걸까, 이거? 글의 뭐를,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앞뒤 해석이 잘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금에 대한 설명 중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쓸게 뭐될것 같아요? 이게 일치하면 동그라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X 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다가 맞으면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속에 이글 속에 어딘가 보니까 옛날에 소금이 귀했다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아마 이렇게 하겠죠. 뭔가 에? 넘어가지? 양발로 해. 문제풀이 할때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소금이 귀했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에 이러면 예, 그랬으면 어디 보니까 알겠디라고 내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한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2, 3, 4, 5번도. 그다음에 worth his salt가 의미. 이건 해석 문제네요. 그다음에 이건 칼질하기네요, 칼질하기. 그렇죠?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이 상대를, 어떻게, 뭐 한다, 사용한다, 우린 사용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널어놓으면 되는 거네요. 빨래 널듯이. 누가? 우리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보죠, 그렇죠? 좋죠? 그래서 좀 깁니다 대신 일단 여기서 더 내면 여러분도 힘들어할 것 같고 첫 수업인데 그래서 여기 또 업데이트 들어가겠죠.
이제 이것도 확 줄일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좀 더.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문법 꺼내 볼까요? 뭐 별거 아닙니다. 책이 되게 썰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중 교재들은 뭐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고 처음 시작이 원래 중요한데 하는 교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뭐 비주얼은 좀 딸리지만 비주얼은 많이 딸리죠. 선생님 만든 교재입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챕터 1이에요. 챕터 1이라는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에 대해서 배우겠다는데요. 번역해 볼게요. 명사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던 겁니까? 무슨 시? 그쵸, 이름 시죠, 이름 시. 그쵸, 대명사 똑같습니다. 그냥 대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명사 아무거나 하나씩 대보세요. 대명사 아는 건가요? 어떤 남자가 있어. 제임스란 남자가 있는데, 제임스란 남자를 다시 한번더 얘기하고 싶으면 귀찮게 또 제임스를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돼요. 그쵸, 히죠. 그쵸? He, she, it, they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보고 대명사라고 했죠. 또 오는 거 귀찮아서 쓰는 거. 뭐 이외에도 I, you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동안 뭐라고 그랬나요? 어떤 시라고 했죠? 그쵸? 어떤 시. 그 다음에 전치사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뭐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그 다음에 부사 그동안 무슨 시라고 했나요? 어찌시라고 했죠? 아, 그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고 품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뭐 팔품사, 구품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품사라고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이 없죠. 이외에도 뭐 여기 안 나오는 건 접속사라든지 뭐 감탄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면 뭐 감탄사는 뭐 아야 뭐 아우치 뭐 이런 것을 감탄사는. 챕터 1 명사 대명사 형용사 명사랍니다. 명사 그동안은 이름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넘기기가 불편한데. 자, 명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름시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udent, girl, book, computer, love, peace, air, hate 뭐 진수, 성민, 제임스, 마이클 이런 것들을 보고 명사라고 해요. 자, 근데 명사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명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학생, 소녀, 책. 이것은 입니다. 이랬어. 책을 들고 내가 이것은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시인이야. 책을 처음 봤어. 그럼 이거 보고 나한테 다시 대묻겠죠? 선생님, 이것은 그렇죠. What이라고 묻겠죠. What.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시인이야. 컴퓨터 처음 봤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무엇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그렇죠. 무엇이 없으면 질식사한다. 공기가 없으면 질식사한다. 그렇죠. 나에 대한 무엇을 갖지 마라. 미움을 갖지 마라. 그쵸? 그 다음에 진수, 성민. 야, 제 이름은 무엇이니? 뭐에 대한 대답일까?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 is he? He is 진수. Who is he? He is 성민. Who is he? He is James. Who is he? He is 마이클.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묻겠어? 너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 What are you? 라고 묻겠죠.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are you?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면 I'm a studen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명사는 무슨 시인데? 이름 시인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들이다. 자, 우리가 문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말과 영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뭐 명사는 뭔가에 붙인 이름이라는 건 우리말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영어에서 명사는 반드시 뭐를 구분한다? 뭘 구분한다? 셀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구분해서 문법적으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이름씨라는 건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건 우리말하고 똑같아. 그렇죠? 근데 실제 영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한국 학생들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너무 큰 차이들이 몰라.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문장 속에 사용되는 방법이 여러분들 통문장 할때 많이 고민했잖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쓸까 말까. 선생님이 뭐 틀렸다. S 안 썼잖아. 틀렸다. 왜냐? 그렇죠? 그거 바로 셀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셀수 있는가 없는가, 셀수 없는가. 그러면 학생은 한명두명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그렇죠? 소녀 한명두명셀수 있죠. 책셀수 있습니까? 책한권두권셀수 있습니까? 컴퓨터 한대두대셀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 하나 둘셀수 있습니까? 셀수 없죠. 그렇죠? 평화 셀수 없죠. 그렇죠? 공기 셀수 없죠. 그래서 공기를 담는 통은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물을 사 먹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뭘사 마시는 세상인가? 공기를 사 먹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이 벌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성빈이 나는 뭐 스위스에서 온 공기 마셔 막 이러고 우리 막그 옆에서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잖아. 그렇죠? 돈 많이 벌어놔야 되겠죠. 공기는 셀 수가 없죠. 미움 셀수 있습니까? 미움 하나, 미움 둘셀수 있습니까? 셀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나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렇죠? 학생, 소녀, 책, 컴퓨터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사랑, 평화, 공기, 미움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수 셀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요. 이 세상에 진수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아무 안 없고 진수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초딩들, 중딩들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바꿔서 수민이라고 해보자. 수민이하고 성빈이라고 해보자. 그렇죠? 학교에 수민이라는 이름 가진 애 많지. 성빈이라는 이름 가진 애몇명 있지? 없어? 몇명 있잖아. 없어요? 어? 있지. 같은 이름 가진 사람 있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수민이 두명 있다? 세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 수민이하고 이 수민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기분 나쁘죠, 갑자기. 그래서 걔랑 똑같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기분 좋아요? 하여튼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거 어떤 사람한테 붙인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셀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없어. 이 세상에 성빈이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습니까? 없죠. 몇 명밖에 없어요. 얘들은 전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얘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또 요렇게 진수, 성민, 제임스, 마이클, 구미, 대구, 뉴욕, 파리.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느냐? 설명 아이고 지저분해. 일단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다, 이름씨다 이런 얘기 했고요. 수민이, 성빈이 내 이름 저기 써 있는 게 싫어. 지웠고요. 그다음에 자, 요렇게 공통점이 있다 했죠? 학생, 소녀, 책, 컴퓨터. 어떤, 우리가 만질 수도 있으며 셀수 있는 애들을 보고, 카운터본 의열을 보고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보통이야, 보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 평화, 공기, 미움 같은 애들을 보고는 추상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디어다. 여러분들의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어서 셀 수가 없다.
됐습니까? 얘는 common noun이라면 common noun, common noun. 여기서 맞죠? common. 그렇죠? 보통 흔한 common, common, common noun이라고 그러고, noun이 명사를 noun이라고 해요. noun. 얘들 보면 ideal noun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얘들은 셀 수가 있지만 학생, 소녀, 책상, 컴퓨터 셀수 있지만 사랑, 평화, 공기, 미움은 셀 수가 없어요. 아, 공기는 좀 다르다. 사랑, 평화, 미움은 아이디어인데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우리말로는 물질 명사라고 해요. 물질 명사. 뭐, material이라고 해요. material. material가 아니고, material, non이라고, material. 공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거 있잖아. water, 이런 거. 그쵸? bread, 이런 거. 빵. 그쵸? flower. 꽃 말고, flour, 밀가루, 이런 거. flower. 뭔가 만드는 재료가 될수 있는 거. 또는 뭐 빵, 선생님 빵을 왜 보세요? 근데 bread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 bread라는 단어가 있는데 bread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뜻은 빵이죠. 근데 얘는 물질 명사 치고 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애들이. 그리고 빵은 자르잖아. 만약에 빵을 식빵 하나 구웠어. 막 잘라.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뀌잖아. 그래서 bread라는 단어도 여기에 물질 명사에 들어가서 못 세린대요. 세릴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진수, 성민, 제임스, 마이클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명사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없어서 한 명밖에 없어서 무슨 명사? 고유 명사라고 한대요. 고유. 이 얘기 왜 하느냐? 그 밑에 관사란 얘기하는데요. 관사 중에 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을 보고 부정관사라고 할 거고요. 더를 보고는 정관사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써도 여러분들 막 헷갈리니까. 어의 뜻이 하나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love 할수 있을까? peace 합니까? on air 할수 있을까요? hate 할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수, 성민, 제임스, 마이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사라는 것도 우리말에 없어요. 우리말과 차이점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들 어를 무슨 쓸수 있는 건 a student, a girl, a book, a computer 여기만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라고 묶어놨는 애들은 한개두개 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나 언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a book, a computer. 하지만 여기에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셀수 없기 때문에 어란 얘기를 못한다. on air, peace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이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도 어를 못 쓴다는 얘기죠. 종류에 따라서 관사를 쓸수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이 있다. 더는 좀 달라요. 더는 이제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쓰는지 이제 설명할게요. 그동안 여기 더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한 설명. 이 관사라는 말은 머리에 쓰는 관이란 말, 머리에 쓰는 관. 저쪽에 봤더니 저쪽에 멀리서 어떤 사람이 꼬리겠다. 복잡하게 생겼어. 경주에 가면 뭐 있잖아. 경주 박물관에 가면 뭐 이렇게 생긴 게 봤지? 그렇죠? 저쪽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막 쓰고 이렇게 오고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 더 눈에 띄어 안 띄어? 눈에 띄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이쪽까지 뭐 이런 뭐 뭐야 어디 뭐 식당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다시 말해 놓고 위에 이렇게 꼭 이렇게 돼 있는 문장. 그리고 막 하얀색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그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요리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미안. 그 요리사들은 이 모자 높이에 따라서 계급이 다르대잖아. 모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빵이야. 모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밑에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갔더니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딱 띄고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사라는 것은 왜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머리에 씌우는 관과 같은 말, 관,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관자도 이거 사자는 사자가 들어가죠. 이거 word라는 뜻이야, word. 단어. 그래서 머리에 씌우는 관처럼 사용되는 말인데 종류는 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사는 누굴 따라다녀요? 무슨 시 따라다녀요? 이름씩 따라다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숙제로서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명사 찾기 쉽죠.
그래서 뭐 붙어 있으면 관사 붙어 있으면 명사겠죠. 관사가 붙어 있고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가 명사다. 근데 관사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쓸 때도 있긴 있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언이나 더처럼 명사 앞에 붙여서 뒤에 오는 명사를 에헴 명사랍신다. 내 뒤에 명사님 오십니다. 라면서 먼저 나가는 말을 보고 뭐라 그럴까? 왕관처럼 붙이는 말은 관사라고 얘기 안 하고 관사와 명사는 붙여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어스티가 the girl, the book, the man, the answer,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아마 나올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는지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r을 쓰는 경우에는 or 뒤에는 무슨 or 플러스 반 일단은 or나 on을 쓰는 녀석들은 반드시 뭐할수 있어야 됩니까? 셀수 있는 녀석이 몇 개일 때한 개일 때만 쓰는 거예요. on은 그러니까 무조건 셀수가 있어야 돼 조건은 그러니까 water 이런 건 없습니다. book 이런 것만 된단 말이에요. 셀수 있는 게한개 있다란 뜻으로 or나 on을 쓰는데. 일단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중에서 어를 쓰는 조건은 어 뒤에 무슨 음? 자음. 그 다음에 언 뒤에는 당연히 뭐다? 그러면 모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부족하고요. 영어에서는 우리 영어의 모음과 우리말의 모음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의 모음은 뭐만 모음으로 치느냐? 아, 에, 이, 오. 우, 에, 얘만 모음이야. 아, 에, 이, 오, 우, 에. 이것만 모음입니다. 주의. 뭐는, 워, 이런 거 있죠. 워, 위, 왜, 와라든지. 또는, 예, 요, 유. 뭐다 쓰고 나면 정리하세요. 지금 바로 쓰지 말고 예, 요, 유, 야, 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으 있죠. 으. 얘는 영어의 모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얘들은 아예 으는 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으 소리는. 으 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얘들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합쳐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짧은 짝대기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이거 전부 다. 그쵸? 이런 애들은 절대 뭐가 아니다? 모음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indow란 단어가 있어, window. window 뜻은 창문이죠. 창문 셀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창문 한 개에는 뭐라 그럴까? 당연히 a window라고 하겠죠. a window.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umbrella죠. umbrella. 얘는 어 소리죠. 어 소리. umbrella. 그러면 우산 한 개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겠다? un-umbrella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유닛. 어떤 세트를 얘기하죠. 뭔가 세트. 유닛.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뭐 하나의 유닛이다. 한 세트다 이 뜻이에요. 한 세트. 한 세트를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닛도 세트도 하나 둘셀 수가 있어. 그럼 얘 발음은 어닛이 아니고 뭐예요? 유닛이죠. 유닛. 그러면 한 세트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어 유닛이라고 해야 되겠죠. 언 유닛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언을 붙일 거냐, 어를 붙일 거냐 하는 건 무슨 규칙이 아니라 글자 규칙이 아니고 아니라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에요. 소리 규칙.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쓴다라는 거. 일단 말로만 정리하면 어 뒤엔 자음이 오고 언 뒤엔 모음이야. 쉽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우리말의 모음과 영어의 모음은 차이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셀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셀수 있어야지 언도 쓸 수가 있는데 네, 어떨 때 어고 어떨 때 언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더를 쓰는 경우
덜을 쓰는 경우는 줄여서 얘기하면 어떨 때좀 특별할 때 쓰는 겁니다. 특별할 때. 특별할 때. 그리고 더 뒤에는 더 뒤에는 셀수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더는 개수 규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개수 규칙과 무관합니다. 개수 규칙과 무관하다. 그리고 특별할 때 더를 쓴다. 뭔 얘기냐? 그 물.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물 마시고 싶어갖고 물을 딱 떠놨어. 여기 딱 올려놨단 말이야. 그쇼? 어디가 화장실 갔다 와서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없어. 응? 콜라당 먹었어, 수민이가. 그쵸? 그물 어디 갔어? 자,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더는 특별할 때 쓴다고 했어, 특별할 때. 그러니까, 특별하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더를 쓴대요. 더를 쓰는 경우를 문장으로 보여줄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몇 시까지 하는지 궁금해요? 어? 7시 15분? 8시 15분? 알죠? 9시 15분.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책을 샀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 치자. 자,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재밌단 얘기 하는 거야. 그쵸? 친구랑 책이 재밌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쵸? 저는 게임을 샀습니다. 그 게임은 재밌었습니다. 이걸로 바꿀게요. 저는 게임을 샀어. 그쵸? 유료 게임을 샀단 말이야. 엄마한테. 책 사야 돼요. 이러면서 돈 받아가지고. 아, 돈 받아갖고 안 되는구나. 카드 좀 주세요. 하여튼 뭐 했다. 와, 제가 해보고 싶어갖고 하고 싶습니다. 게임, 야, 나 어제 게임 샀는데. 그 게임 재밌더라. 너도 해봐. 그러면 난 게임은 한 개, 두 개, 세 수가 있으니까. 나는 샀다. I bought a game. 그럼 그 게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game is interesting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다? The game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I bought a game. 난 게임 샀는데, 딴 게임이 아니고 내가 샀던 그 게임. 뭔가 특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뭘 쓴다? 더를 쓴단 말이야. 특별할 때 더를 쓴다는데 첫 번째 경우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해요 라는 뜻으로 뭘쓸수 있다? 더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거? 하나 밖에 없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명사.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명사에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sun 그냥 sun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The sun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밤이 되면 매일 밤 떠오르고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더 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네요. 바다 더 sea. 그렇죠. 뭐 the ocean 이런 것도 있고요. the ocean. 다 바다네요. 그다음에 하늘 더 sky. 이런 단어는 특별해서 왜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구.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파리. 그렇죠. 근데 얘들은 무슨 명사라서 고유 명사라서
문장에 어디 가든지 간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대신에 얘는 도를 안 붙이죠. 됐습니까? 더구미 이런 거 없어. 어구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얘들은 그래서 특별해서 도를 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특별한 경우 뭐가 있느냐. 아, 40분 수업하다가 2시간 막 수업하려니까 막 눈이 막 춥고 막 배고프고 막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들. 버틸만 해? 괜찮아? 안 버틸만 하다 그러면 수업 끝내줄래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세 번째 특별한 경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말할 때 더를 쓴대요. 오케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Give me the book. Pass me the book. Pass me the phone. Pass me the phone. 안 돼요, 내 거예요. Pass me the phone. Let me see the phone. 싫다, 거부한다. 됐습니까? 헤이. 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다 치자. 5분 휴식 됐어. 근데 선생님 잠깐 나갔다 왔는데 수민이가 없어. 야, 선민아, 수민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she went to the bathroom 이렇게 했다 치자. 그렇죠? She went to the bathroom. 그렇죠? bathroom 화장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수민이 찾아서 막 우리 집에 막 뛰어가죠. 우리 집에 막 뛰어가지고 우리 화장실 아 열면 안 되지 똑똑 수민이 안에 있니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수민이가 어디 있다 어디 갔다고 얘기한 거야? 저기 갔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 One bathroom, the bathroom. 이런 거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 있잖아.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예를 수민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수민아 please open the window 이랬어. 창문 좀 열어주렴. 갑자기 수민이 집에 뛰어가고 집에 창문 열지는 않죠. 당연히 저 창문 열겠죠. 그럴 때도 뭐 쓴다? 더를 쓴다. 됐습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더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더 뒤에는 셀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 더 뒤에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 그 책들, the books, 얼마든지 세요. 그 물, the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더는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것다 관계없이 그냥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좀 특별해서. 얘좀 특별한 애야. 좀잘좀 봐줘. 아까 나왔던 애또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얘들은 불쌍하게 소문자로 시작해. 그 다음에 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말이야. 그 화장실, 그 창문, 그 문. 그럴 때 더를 쓴다. 셀수 있고 없고와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 표현이랍니다. 명사의 복수형. 플루랄 폼이라고 하죠. 너한테 복수할 테다. 이제 그런 농담 재미없죠. 많이 해가지고. 복수할 테다가 아니고요. 여럿인 형태.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할 것들은 여기서 설명할 것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명사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뭐 보통 명사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명사라 해야지만 당연히 무슨 형태도 있다. 복수형 형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여러 개다알 거고요. 하나인 것을 얘기할 때는 보통 어나 언을 붙인다. 단 처음 얘기할 때.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나 언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s나 es를 붙인다. 자, 그러면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인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떨 때 s 그동안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S 쓰기도 하고 ES 쓰기도 했죠. 그럼 이제 규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를 쓰는데 ES 쓰는 경우는 무슨 소리로 끝날 때? 무슨 소리로 끝날 때?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뭘 붙인다? ES를 붙인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쓰즈쉬치. 알고 있죠? 안 적어도 알죠? 쓰즈, 쉬치로 끝나면 ES다. 두 번째 규칙.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음 플러스 O일 때. 자음 플러스 O일 때도 ES를 붙입니다. 예를 드는 게 낫겠죠?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예로 들려서 그 조건 첫 번째,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무슨 시라야 되고, 명사라야 되고, 근형사는 뭐할수 있어야 된다? 셀수 있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 포테이토. 알죠? 포테이토 뭐예요? 감자죠? 그래서 감자 하나 둘셀수 있죠? 그럼 감자들 뭐라 그랬다? Potatoes 이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오. 그러면 자음 플러스 오는 ES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왜 모음 플러스 오는 선생님 설명 안 해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모음 플러스 그렇다면 모음 플러스 오는 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S만 붙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모음 플러스 오인 얘를 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단어 있죠? 이거 뭐예요? 비디오. 그럼 비디오들, 비디오스.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얘는 S만 붙이면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S는 뭐? 스즈시치 포테이토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S 쓰는 건 일반적인 건다 S와 그 다음에 비디오스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 한명 있을 때뭐 한다? A student. 학생들, student. 치. 소녀, a girl, girls. A book, books. An egg, eggs. 라고 얘기한다. 예, 여기 이름은 왜 쓰는 칸이 있나? 옛날에는 좀한 번씩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이름 쓰는 칸을 만들어 놨고요. 자, practice. practice 뭡니까? 연습이죠. 연습 문제겠죠. 다음 속에서, 문장이 아닌데 문장을 써놨네요. 다음 속에서 명사인 것은 밑줄을 치세요. 그래서 명사인 것을 밑줄 치라는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인 것에다가 밑줄 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온라인 숙제로 하기도 했대요. 여러분들은 복 받았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아 다음 문장 속에서 맞네요.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단어를 모를까봐 단어 모를까봐 써놓은 거고요. 여기 나올 것들. 여기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 정도 되면. 뭐, open, door, please, Tom, like, English, Jane, has, lot, doll, toy, good, student, Judy, play, tennis, very, well, look, at, sky, sun, two, wind, sea, tiger, in, room, give, monkey, apple, woman, teacher, singer, train, run, fast, two, all. 이 문장 속에서 명사인 것을 찾아서 밑줄 치란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복수형 만드는 좀더 디테일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복수형 만드는 좀더 자세한 설명. 자, 여기에 나오려면 반드시 뭐할수 있는, 뭐할수 있는, 셀수 있는 무슨 명사? 보통 명사라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녀석들은. 그 중에 규칙 변화 뭐 붙이는 경우? S나 ES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S나 ES를 붙이는 경우에는,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door, doors. 이렇게 되죠. 문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글자로 해놨는데요. S나 SS, SH, CH, X로 끝나는 애들은 ES 붙인다 했는데요. S로 끝나면 당연히 소리가 뭐가 돼요? 무슨 소리 나요? S 또는 Z 소리 나죠. 그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버스. 그쵸? SS로 끝나면 당연히 무슨 소리 되겠어? 스 소리 되겠죠? SH 무슨 소리 내요? 쉬 소리 내죠? CH 무슨 소리 냅니까? 쉬 소리 나죠? 그 다음에 X로 끝나는 거? 이거 뭐죠? 박스. 무슨 소리로 끝납니까? 스 소리로 끝나게 되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 ES를 붙인다. 맞습니까? 그래서 버스, 버시즈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보이죠? 안 나와 있는 거. ES 쓰는 거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 안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뭐도 있다? 뭐도 있다? Potatoes도 있다. 뭐 플러스 뭐일 때? 자 플러스 O일 때. 뭐 해야 된다? ES 해야 된다. 맞습니까? Potatoes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뭐로 바꾼 다음 i로 바꾼 다음 es 붙인다. 그래서 baby babies 이런 게 있죠. baby babies
그러면 이 반대되는 거 있고 뭐? mom 플러스 뭐는 y는 그냥 뭐 쓰면 된다. s만 쓰면 된다. 예로서는 남자아이 boy, 남자아이들 boy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는 애들은 F나 FE를 V로 고친 다음에 ES 한대요. 자, F로 끝나든 FE로 끝나든 소리가 전부 뭐 됩니까? 되죠? 소리는 무슨 소리로 바꿔줘라? 소리는 F를 V로 바꿔주란 말이죠. F를 V로 바꾼 다음 뭐 한다? Wife, wives. 아내, 아내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여기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여기다가 예외까지 가르쳐주면 여러분 머리가 아플 테니까 예외는 천천히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규칙이 있고요. 크게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 아예 넌 누구니 하는 거 남자 맨이죠. 남자들 맨 되죠. 그렇죠? 치아 투스 치아들 티스 발 Foot, 발들, feet,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children, 생쥐, mouse, 생쥐들, mice 한다는 거. 여기서 한 번씩 다본적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복수형을 써보면 되겠어요. 이거 숙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숙제 두 가지 나간 거예요. Practice 1과 2. 오케이. 다음에 여기에서 모를 만한 단어, Lily가 뭐죠? Lily. 릴리는 뜻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꽃 있죠, 백합꽃. 백합꽃 한 송이, 두 송이 셀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나머지 단어들은 뭐 벤치 알 거고요. 그렇죠? 벤치 알죠? 긴 의자 벤치. 그다음에 리프 뭐야? 리프 나뭇잎이죠? 나뭇잎 리프. 그다음에 와치가 동사로서 하다 싫어서 지켜보다지만 명사로서는 무엇 시계죠? 손목시계. 그 다음에 knife 칼이고요, desk, horse, box, story, map. 뭐 y로 끝나는 것도 보이고, f 소리로 끝나는 것도 보이고, 취 소리로 끝나는 것도 보이고, 그렇다고 쳐 쓰듯이 지 소리로 끝나는 것들이라든지 불규칙도 보이고요. 오늘 조금 일찍 맞춰주려고 했더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며칠이죠? 그렇죠, 3월 1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수업인 선생님 빡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쉬는 날이 있는 바람에 그렇죠? 선배님 표정이 매우 좋아진 해피한 표정이. 아이 좋아, 우리 선생님 정말 열심히 많이 가르쳐 주신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애들이 듣고 어이씨 니하고 너무 빡시야. 오케이, 두 가지 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수업 어쩌고 저쩌고 퓨퓨 이걸 하고 나면은 선생님 이런 게뭘것 같아요? 이런 건 지뢰죠, 지뢰 폭탄. 그렇죠? 숙제 풀이한 다음에 이거 모아서 이제 시험 치려고 이렇게 만든 거 같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너무 많이 해, 그치? 대충대충 해도 될 텐데 쓸데없이 뭘 자꾸 만들어 놓고 뭘 자꾸 뭐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 알면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애들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나쁜 사람이야. 그다음 대명사. 대명사랑 명사 대신 맨이다. 그래서 철수는 남자니까 당연히 he로 받을 수 있겠고 여기는 여자니까 당연히 she로 바꿀 수 있겠다. 오케이. 근데 이제 명사에는 뭐가 있다? 클라스가 있어. 클라스. 격이라고 하죠. 격. 히를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할것 같습니까? 문장에 뭐가 되니까 주어가 되니까 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 다음에 힘을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할것 같아?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라고 그랬다? 목적격이라고요. 그쵸? 주격은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 누가 뭐 한다 자리에서 누가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적격은 하다시 뒤에 오는 거죠. I like him.
I don't like him. Like 뒤에 들어가는 형태죠. 그렇죠? 그다음에 his를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웠던데 뭐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냠냠 닥쳐주시고. 그다음에 그녀는 she죠. 얘도 맞아. 주격 her. her는 무슨 뜻도 있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고 her book 그녀의 이란 뜻도 있고 둘이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들은 데이죠. 자, 데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중1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던데, 데이를 누구한테만 쓰려고 그런다? 사람한테만 쓰려고 그러더라고.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러 개면 데이로 받아 쓸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 bought the books yesterday. 난그 책을 어제 샀어. 그 책들은 재미가 없더라. They are boring. 책 대신에 데이를 얼마나 쓸수 있습니다. 주격이죠. 그다음에 them 목적격. I don't like them. 그다음에 their 그들의란 소유격이고요. 자,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는 나에게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내 여동생은 8살이고 학교에 다닌다. 내 여동생은 자주 울지만 나는 내 여동생을 정말 좋아한다. 내 여동생은 매우 귀엽다. 여동생 없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렇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8살이고 학교에 다니고요. 그녀는 자주 울지만 저는 그녀를 매우 좋아해요. 그녀는 매우 귀엽습니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사 없었으면 어쩔 뻔했다.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질 뻔했죠.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younger brother. The younger brother is 8 years old 할 뻔했는 걸 더, 이거 아까 전에는 a younger, 아, 잠시만, young brother란다. 시스터인데. I have a younger sister. The younger sister is 8 years old and the younger sister goes to school. The younger sister often cries, but I really like the younger sister. The younger sister is very cute. 이럴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I have a younger sister. She is 8 years old and she goes to school. She often cries, but I really like her. She is very cute. 그래서 대명사 고맙죠. 그니까 자, 대명사는 격을 변화한다. 무슨 격, 무슨 격, 무슨 격이 있다?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이 있다. 그니까 대명사 중에 많이, 대명사 중에 많이, 대명, 많이래. 많은이겠죠. 그렇죠. 많은 대명사들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소유격인지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놔서 흔히 쓰이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대요. 뭐 I, my, me, mine 뭐 옛날식 영어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영어 배우러 제일 먼저 가면 한세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가면 이름 표 떠들면서 왜 그래 무조건 I, my, me, mine you, he, his, him, his 선생님도 외운 흔적이 남죠. 독일어 외우면 이렇게 외우래요. There, this, them, this, das, this, them, das, die, there, die. 뭘 외우래요? 뭔지 모르겠죠. 독일 영어 배우면 I, my, me, mine, you. 선생님도 이런 거막 무식하게 외운 흔적이 막 있죠. 그렇죠? She, her, hers. He, his, him. He, him, his. 뭐 이렇게 하겠죠.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놀면 돼요. 우리 이제부터. 쓸데없는 거 말고. 그래서 선생님 또뭐 만들어 놨다. 아, 진짜. 즐거운 인칭이 아니라 괴로운 인칭이야. 내가 만든 것만 해줘. 내가 인칭 대명사 선생님이 만든 세트. 뭐 이상하게 돼 있어. 내가 만든 걸로 찾아달라고.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게왜안 나와?
전에 있었는데 옵션이 나의 세트 만든 세트 나의 폴더 시끄러 아 일로 안 옮겨왔구나 옛날 거에 있구나 오래간만에 보죠? 즐겁지 않은데 클래스가 없습니다 음식이 좀 없앴나? 음식이 옵션 즐거운 5시간 저지먼트 샤다 즐거운 기말고사 모탈리티 하나도 안 즐겁겠다 즐거운 기말고사 인펙셔스 에이전트 어비즈 인큐어러블 하나도 안 즐겁겠다 이건 딱 보니까 내가 만든 티가 나네 아다지오 X씨네 왜 없어?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사라지지 말라고 내가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 건데 다른 이름인가 봐 선생님이 만든 세트만 검색 에이씨 왜 내가 만든 게 없어 시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인도폴더 초등 거위 속담 말도 안 나온다 이거 어떤 말이야? 그렇다면 없어라 없어라 제발 없어라 없어야 돼 기도를 막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등 필수. 초등 필수. 가족. 패밀리. 단어. 신체. 뭐야? 진짜 없네. 헤헤, 없다. 신났다. 헐. 진짜 없는 거야? 분명히 이걸로 내가 애들 막 괴롭히고 했는데 애들 몰라! 애들 몰라! 옛날 선생님 성격이 많이 안 좋았잖아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아닌가? 아님 말고 걔 없어졌어 이씨 찾아봐야 되겠다 다시 그렇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뭐 지금 만들면 되겠지 뭐. 바로 만들면 쉬운 거 못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그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사랑해. 나는 그녀의 개를 사랑해. 나는 그의 개를 사랑하는 건좀 그렇다 그렇지. 좀 그래. 넌좀 그래. 네, 나는 그의 개를 좋아해. 나는 그들을 사랑해. 뭐 이런 거 갖고 노는 거지. 하나 빠졌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나는 그를 사랑해. I love him.
He는 난 그녀를 사랑해. I love her. 난 그곳을 사랑해. I love it. 싸이 노래. 난 그들을 사랑해. I love them. 오케이. 난 그녀의 개를 좋아해. I like. 헐떡. 난 그의 개를 좋아해. I like his dog. 그 다음 뭐 하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의 개를 좋아해. I like it dog 하면 되겠죠? I like it dog. 난뭐할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개를 좋아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개를 좋아해. I like their do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뿅. 그 다음에 뿅. 선생님이 잘 읽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록을 다 해놔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이 바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런 거안 써놓으면 선생님 다 까먹어요. 제목은 즐거운 인친 대명사 만들어야 할 것. 뿅. 나머지 완성시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의 주격을 써보세요. 됐습니까? 브라이언 대신에 뭐다? 존 앤 아이 앞만 길어봤자 뭐다? 브라이언 앤 제니 앞만 길어봤자 뭐다? 제니.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렇죠. 주격으로. 아, book. 안만 길어봤자 뭐다? A book and a desk. 안만 길어봤자 뭐다?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뭐다? Jenny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다? Brian and a dog. 안만 길어봤자 뭐다? Desks.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6쪽까지 숙제. 아이, 좋아라. 때리고 싶죠? 이쪽까지 숙제 나갔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녕히 들어갔어. 저녁은 먹고 왔지? 안 먹고 왔어? 에헤이. 저녁 먹고 오지? 기운이 안 나왔어. 이럴 수가.